안녕하세요. 정치가 왜 이래 TV입니다. 저는 보통 아줌마고요. 답답한 정치 이야기 있을 때마다 수다나 좀 떨어볼까 싶어. 처음 유튜브 시작하는 유린이에요. 앞으로 많이 놀러 와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뭘로 할까 하다가 이걸로 정했습니다. 난방비. 지금 난방비 때문에 엄청 시끄럽죠. 관리비 고지서 받고 다들 충격 먹어가지고 창문마다 뽁뽁이 붙이고 잠바 껴입고 난방 텐트. 아, 집에서 뭔 텐트? 텐트는 동이 나서 사고 싶어도 못 사. 그쵸? 이 추운 겨울에 내 집에서 뜨뜻하게 있지도 못하게 된이 안타까운 현실. 이거 누구 때문일까요? 응? 여러분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설마 이분? 하지만 지금 정부 탓하기 전에 말이죠. 나라 운영이 무슨 개인 살림도 아니고 엄청난 세금 가지고 미리미리 계획 세워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나는 원인 정도는 우리가 국민된 입장에서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난방비 왜 이렇게 폭등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국내외적인 가스요금 상승. 이거 뉴스에서도 맨날 얘기하던데, 그죠? 그리고 이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가스요금 상승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 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거. 인생은 타이밍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탈원전에 목숨을 걸었죠. 뭐 탈원전만 하면 우리가 무슨 미국 같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것처럼 호들갑 떨면서. 자, 이제 팩트 체크 해볼게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전은 3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해요. 전문가들은 이 적자 가운데 10조 원이 넘는 부분이 바로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초래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중단시켰고 원전 이용률도 낮췄죠. 그럼 우리나라 원전 이용률 좀 살펴볼까요? 2015년 85.3%, 2016년 79.7%에 달하죠. 그런데 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1.2%로 떨어졌고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원전 이용률은 71.5%예요. 그럼 이 시기에 다 같이 친환경 탈원전 외쳤던 여러 그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 중에 대표로 미국. 미국의 원전 이용률은 어땠을까요? 미국도 우리처럼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걸었을까요? 아니죠. 이 시기 미국의 원전 이용률은 92.5%. 아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평균치가 얼마라고 했죠? 71.5%. 우리나라 원전 이용률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이 20% 이상 높죠. 참.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같이 하재 놓고 친환경 탈원전. 아, 이거죠. 문재인 혼자 급발진했다는 거. 응? 자, 여러분. 지금 바이든 하는 짓만 봐도 미국이란 나라는 정권을 누가 잡든 지네 나라 이익, 국익을 철저히 따른다는 거랑 알 수가 있죠. 혹시 전 정부가 뭔가 다른 당이었어도 그때 만든 정책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럼 얘들은 밀고 나가요. 우리처럼 그냥 무조건 없애버리고 막 정치 논리 요런 게 아니라 아니 천천히 해도 되는 걸 뒷일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될거 뻔히 알면서 다음 정부는 그냥 뭐 엿먹어 뭐 이런 건가? 암튼 미국 애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 안 해요. 자, 문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당장 전력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거 뭘로 메꿀 거냐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신재생 에너지랑 LNG. 자, 근데 이게 모든 문제의 시발점. 아, 발음 잘해야 돼요. 시발점. 출발점. 자, 원전 대신에 중점을 두었던 신재생 에너지. 자, 이런 거. 태양광, 풍력 에너지, 밤이었네. 이런 건 날씨나 기타 등등 에너지 발전 시에 영향을 받을 만한 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발전원으로는 부적합하죠. 그럼 LNG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문재인 정부 주도하에 극단적인 탈원전 정책과 정책 무게중심이 탄소 중립으로 이동을 하면서 LNG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자, 그래프로도 확인이 되시죠? 문재인 정권 들어선 2017년 이후로 확 치솟네. 그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거. 돈. 돈이 문제야, 돈. LNG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 이로 인해 LNG 수입가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자, 이 LNG는 몽땅 다 수입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왜? 얼마 안 됐잖아요. 요소수 사태 기억나시죠? 뭐가 됐든 이렇게 전량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급난에 따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죠. 아, 진짜 아찔하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넣는 요소수, 요거 좀 부족하다고 나라 전체에 물류 대란 왔었잖아요. 응? 근데 에너지 부족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상상도 안 가, 진짜. 더군다나 대부분이 국산인 원자력 발전과 다르게 이 LNG 발전은 연료뿐 아니라 설비도 전량 수입, 기술도 국산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5년 동안 다 죽여놓았던 거, 원전 생태계. 응? 이거 무슨 TV 버튼 누르듯이 바로바로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래요. 5년 동안 죽어있던 그 원전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기까지 몇 년이나 더 걸리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에너지 위험이 닥쳐도 우리는 대책이 없다는 거.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자, 여러분, 요거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처럼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오히려 인하합니다. 내렸어요, 내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LNG 단가가 급등할 때는 도시가스 가격을 거의 인상을 안 해. 근데 LNG 가격 상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2020년 7월에 1메가줄당 10.1원에서 14.2원으로 11.2% 가격 인하를 해요. 즉, 다시 말하면 도시가스 가격 상승 요인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하락 요인만 반영한 거죠. 이게 국제 가스 가격이 국내 가격에 영향을 주기까지 3개월 정도인 거 감안하면 이거는 시장을 왜곡시킨 거죠. 자, 근데 더 웃긴 거, 더 웃긴 거. 2017년 7월 이후부터 대통령 선거 있었던 2022년 3월까지는 가격을 동결했다가 대통령 선거 끝난 후인 작년 4월에 오히려 소폭 인상합니다. 자, 똑똑하신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뭔가 느낌이 팍 오지 않나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 안한게뭐 때문이다? 바로 정치적 계산 때문이다. 자, 문재인 정부는 22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주택용 가스 요금을 12% 올려요. 그래놓고 지들도 가격 현실화 했었다고 지금 와서 뻔뻔하게 큰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 뭐 어쩔 거야. 자, 그 전에 인상 시기 놓쳤던 부분은 꼭꼭 숨기고 말안 하고. 참, 진짜 우리를 개돼지 호구로 보는 거 아니면. 도시가스 가격을 현실화 못했던 이유, 코로나 유행으로 전 국민이 힘들었던 시기니까 서민들에게 부담 전가를 할수 없었다. 하, 눈물 겹네. 자, 요건데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된 코로나 정책이 있었던가요? 다 국민들이 착해서 된 거지. 아휴, 초기에 중국인 입국 안 막았죠? 뭐 좋아. 여러 이유로 완전히 막지를 못한다면 최소한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들 오는 족족 들여보낼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걸러낼 수 있는 방법 강구해야 하는 게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정부가 할일 아니에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명언,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중국이 친구예요? 진짜, 진심 중국 대통령인 줄. 백신도 제때 확보 못해. 코로나 상황 계속되니까. 자영업자들 죽어나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들 무능한 거 숨기려고. 원칙 없이 돈 뿌리죠. 현금 살포. 자, 뭐 그럼 어떻게 했어야 맞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시장이 보내는 도시가스 인상, 요 시그널을 정치 논리로 왜곡을 시키면 안 됐죠. LNG 가격이 인상이 되면 인상되는 대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현실적인 가격 인상을 조금씩 했어야 되고 코로나 시기에도 무원칙적인 돈 뿌리기 대신에 에너지 바우처 같은 거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국민들 부담을 줄여줬어야죠. 우리나라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이렇게 높다. 국민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하고 에너지에 대한 후보의식 심어주는 계기로 삼았어야지 본인들이 얘기하는 유능한 정부 아닌가요? 이런 거는 전혀 안 하고
무작정 친환경 탈원전 하면서 LNG 비중만 높였던 장본인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하고 응? 더불어민주당 요 분들이죠. 이렇게 돌대가리 같은 짓거리만 해놓고 올겨울에 난방비 문제가 터지니까 기회는 이때다. 응? 개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 6개월 동안 38.6% 정도 응? 도시가스 가격 일정 부분을 현실화시키고 있는데 이거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을 가격 현실화시키고 있는 거야. 요거예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우리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괜찮은가 보다 난방비? 응? 낼 돈이 많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저도 난방비 폭탄 맞았어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보통 아줌마라고. 짜증나고 막 속상하고 그래서 유튜브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속상한 건 속상한 거고 잘못한 거는 늦게라도 원인 파악을 하고 바로 잡아야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 올리고 좀 쉬었다가 출근해야 돼요. 출근. 돈을 벌어야 올겨울 난방비를 내지. 이게 다이 나라가 문재인을 뽑았던 죄구나. 업보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 출근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요즘에 윤석열 정부 비판하면서 들고 나오는 논리 역시 어처구니가 없어요. LNG 가격이 크게 폭등한 시점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7월 달부터니까 난방비 폭등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건 부적절하다. 또 윤석열 정부도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으니까 니들도 요금 제대로 반영 못했다. 뭐 요런 논리인데 민주당 요것들 지들이 잘하는 거 하고 있어. 문제 본질 흐리기. 아, 뭐 지들 잘못한 거는 1도 인정을 안 해. 그동안에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잊고 있었죠. 우리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분야가 있죠. 그게 뭐죠, 여러분? 원전. 국산이죠. 값도 싸죠. 이런 원전을 두고 굳이 그렇게 급격하게 전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LNG 비중을 그렇게 급격하게 높였어야 됐냐? 그래야 속이 시원했냐? 뭐 이런 문제 의식이 민주당 분들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지금의 큰 폭의 난방 가격 상승은 전 정부의 실책이에요. 그걸로 인해 나타난 불가피한 현실인 건데 인정을 안 해. 그게 더 짜증나. 뭐가 그렇게 잘났지? LNG 공급을 도맡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폭이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 워낙 컸고, 응?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가지고 영업 손실이 8조 8천억이래. 8조 8천억. 더 이상 못 버틸 지경인 거죠. 내몰린 거야. 근데 요즘 듣자 하니 유럽 지역 이상고온 현상, 뭐 중국 코로나 확산, 뭐 기타 등등등. 요런 여러 이유로 LNG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70% 이상 하락했다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거 혜택을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정치 논리로 가스 가격 상승분을 전혀 1도 시장에 반영하지 않아서 누적 적자분이라는 게 발생했다는 거죠. 요거 해소하려면 오히려 몇 차례 더 요금 인상 불가피하다고 해요. 참, 이게 참멋 같은 경우네, 정말. 이게 바로, 응?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지금 정부를 뭐라고 해도 문재인 정권이 난방비 폭등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응? 탈원전 정책을 그렇게 급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응? 에너지 공급 수급망 붕괴 뭐 이런 걸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인상 제때 제대로 조금씩 어? 반영했다면 아무리 LNG 가격이 폭등했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난방비 대란은 없었을 겁니다. 아니 이런 문제 본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도 안 하고 참 방송들도 웃겨. 단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 뭐 이렇게 국제 LNG 가격 상승이 뭐 이런 것 때문이다. 어? 그런 얘기만 하고. 난방비 현실화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 비판만 하고 있는 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시장에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그 제품에 대한 소비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다 배우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당연히 시장 시그널에 따라서 줄이겠죠. LNG 소비도 마찬가지겠죠. 가스 가격의 상승분을
제대로 시장가에 반영을 했다면 기본적인 시장 가격 논리에 맞춰서 뭐 소비자인 국민이나 기업들이 에너지를 절약을 하던지 기타 등등 방법을 통해서 소비를 좀 줄였을 거고, 그러면 LNG 가스 수입량도 지금보다 줄었겠죠. 근데 시장 시그널 오던지 말던지 5년 내내 정치적 입맛대로 억누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난방비로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국민들 당연히 놀라죠. 그래놓고 지들은 입에 딱 지퍼 채우고 아무 말도 안 해.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의 이 더불어민주당 요 분들이 심판 받아야 할 거는 바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반성이 전혀 없어. 반성이. 오히려 지금 정부 일하고 있는데 비판해. 아이고, 진짜 혹세 무민 좀 고만해라. 용서가 안 되려고 그래. 그리고 특히 좀 고민 좀 하고 말했으면 하는 이분 고민정.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의 실책이다. 뭐 이런 비판. 그러니까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거냐? 아이고, 참 기도 안 차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아주 끝나는 날까지 그냥 뭐만 있으면 박근혜, 박근혜 하면서 전 정권 탓 무지하게 했던 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그래놓고 뭐 저렇게 뻔뻔하게 말을 하는지 당최 뇌구조가 이해가 안 돼.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7조 2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거기다가 30조 추경안, 제정신이야? 뭐 하긴 지 발등에 불 떨어져서 제정신 리는 없겠는데. 뭐 워낙 낯짝이 두꺼워서 지금도 법카로 초밥 시켜 먹고 있을 수도 있겠네. 참 생각을 좀 해보죠, 여러분. 최근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 뭐죠?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잖아요. 맨날 나오잖아, 뉴스에. 아,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침체돼가지고 뭐 경기 침체가 오냐 마냐 뭐 요거 이거잖아요.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로 뭐 수요 부진한 거, 공급망 붕괴된 거, 뭐 요런 걸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 못 오게 하려고 세계 여러 나라가 진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 그냥 양적 완화, 돈을 무한대로 풀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근데 이것 때문에 물가가 상승했고, 지금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는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죠. 미국 현재 기준금리가 4.25에서 4.5. 2월에 예정인 그 FOMC, 여기서도 베이비 스텝 예상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현재 기준금리가 3.5%. 미국이 금리 인상 계속하면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잖아요. 따라해야지.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런 면에서 어쩔 수 없는 의리죠. 응? 미국 큰형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뭐 힘없는 우리가 뭐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또 돈을 풀어 7.2조 거기에 플러스 30조 추경? 제정신? 진짜 제정신이에요. 얘네는 이게 목표인가 봐. 제2의 베네수엘라 건국. 응? 아니 그렇게 만들고 싶으면 어디 저기 딴 나라 섬에 가서 자기들끼리 만들라 그래. 에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발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이제 예상을 깨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소비의 천국, 미국 국민들이 저금을 그렇게 풀었는데 돈을 안 쓴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아, 미국 사람들이 저축을 한대요, 심지어. 저축을 늘리면서까지 소비를 미루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예상만큼 안 잡힌대요. 이제 겨우 조금 인플레이션 잡히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또 40조 가까운 돈을 풀자 미친 거지. 아니 돈이 있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이든 경기 침체든 이런 거 상관없어. 오히려 경기 침체 오면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좋아해요. 왜? 아 갖고 싶던 거 싸게 줍줍 파면 되지. 응? 근데 죽어나가는 거는 나 같은 사람들, 응? 우리 같은 사람들, 서민이잖아. 아, 이재명이 그렇게 위한다며, 우리 서민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다면, 진짜 나쁜 놈이지. 아, 진짜 더 이상 개돼지로 좀 보지 말라고. 우리나라 경제가 유난히 더 힘든 이유. 재정 적자 폭이 엄청 늘었다는데 이유가 있죠.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의 양대 축이 환율이랑 재정 정책인데, 환율 정책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한다고. 큰형님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럼 남은 거는 재정 정책이네. 근데 우리는 문재인 5년 동안 나라 재정을 그냥 시원하게
호로록 그냥 말아드셨어. 이런 정책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큰 문제라는 거죠. 이 정부 일을 못하게 해.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도, 뭐 서민의 삶을 뭐 이렇게 좋게 만들고 싶어도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주 똥을 싸도 이렇게 쌀 수가 없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때, 이것저것 각종 명목 달아가지고 원칙 없이 뭐 뿌려졌던 그 지원금, 돈, 얼마였을까요? 그거 많이 보탬이 되셨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 주변 많은 사람들, 그걸로 그냥 고기 그냥 알차게들 사 먹던데. 그 원칙 없는 지원금 뿌려줄 때마다 자영업자들은, 전 자영업자예요. 월세도 안 된다고, 한두 달 월세도 안 된다고, 막 울상인데, 코로나 상관없이 월급 따박 따박 나오는 직업 가진 사람들은 한우 사 먹느라고 마트에 고기가 없어. 응? 아니 고기가 동난다고 뉴스에서 나오더라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렇게 생각 없이 돈을 펑펑 써가지고 나라 빚이 400조 넘게 늘어나서 1000조를 넘었어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건전 재정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게 40%라는데 이미 넘어섰고 지금은 50% 초과. 아주 그냥 기록 갱신이야, 그냥.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 채무가 해마다 평균 10%씩 그냥 뭐 이렇게 계속 수치 얘기하니까 감이 잘안 오시죠? 간단히 정리. 자, 문재인 5년 동안 늘어난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폭이 2004년부터 13년 동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요세개 정부에서 누적해서 늘어난 거랑 쌤쌤이다. 같은 수준이다. 이거죠. 이야. 그냥 어마어마한 업적이야, 진짜. 이게 다 여러분 세금이잖아요. 이게 문재인, 이재명, 요런 사람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우리 돈인데 왜 우리 돈 갖고 지들이 생색을 내고 있냐고. 그리고 왜 여기서 발생하는 고통을 왜 내가 다 다시 짊어져야 되냐. 어? 왜 그래야 되냐고. 이거 화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애들한테 휘둘릴 거야. 정책 실패한 거 반성 1도 안 하고 국민들 갈라치기 이간질 시키고. 대표란 사람은 지 사법 리스크 무마하려고 병풍처럼 국회의원들 몰아가지고 가고 나가고 검찰 출두하면서 기자회견하는 아유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치가 왜 이래? 제목 한번 외쳐보죠. 정치가 왜 이래? 자, 뭐첫 영상이라서 간단히 하려다가 열받아가지고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내용 괜찮으셨나요? 오늘 내용이 야, 내 생각이랑 똑같다. 뭐 속이 좀뻥 뚫린 것 같다. 뭐, 이러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힘이 나지.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 폭행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